추천한 참치부터. 제가 요즘에 참치에 좀 빠졌거든요. 역시 초밥은. 소고기 초밥. 사이코즈만 괜찮아. 저거 이거 서예지님이 너무 예뻐서 보고 있는데 특이하네. 아직 일하라서 그런가? 이제 준비 다 했는데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파시온. 요거는 그냥 뭐지? 포에버 21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매했던 거고, 이거 그냥 기본 바지. 오늘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몸보신 하려고 남양주 가고 있어요. 오늘 백숙 먹을 거거든요. 배고파 배고파. 그것도 그냥 백숙이 아니라 누룽지 백숙이에요. 누룽지. 내가 좋아하는 거지. 오빠가 딱 좋아해. 아니, 다리 먹어. 엄마, 다리 진짜 커. 고마워요. 고정탄이야. 이래서 멀리 끝나지. 이거 다 종류 먹어. 맛있어? 빨리! 빨리! 응? 응. 보자! 이거 두껍고. 응? 안 먹는 게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맛있다. 아니야, 아니, 이거. 아이, 이거 해야지, 이거. 이젠 깔아야 돼. 예옥다. 더. 잘 먹고 있어요. 고마워요. 드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디 저희 이제 먹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술 먹고 용기 내서 왔어요. 아 진짜요?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술 안 드시면요? 아 끝났어요. 시작해야죠. 왜 내 거 안 주지 진로? 얘도 전화해. 진짜 그래.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가 안 왔어요. 진로 시켰는데 안 왔어요. 왜? 술이 안 왔어요 소주가. 진노 하나만 주세요. 아 시켰어요? 네네. 진노 하나 주세요. 진노. 알았어요. 진노 하나 주세요. 아니 진노? 진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나 이따 안녕히 가세요. 수명이 5년은 더 늘어났어. 5년 수명이 늘어났어? 응. 난 7년. 그럼 난 10년. 내가 더 오래 살 거야. 나이 차이가 있어서. 아니 아무래도 오늘 혼자 나와. 그래서 저희는 소주를 탔어요. 소주를 한 잔씩 탔습니다. 이거 사실 두 잔째. 조명 두 개 들어있네. 이거 아닌데? 망했다. 지금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은데, 아, 오늘 제가 그 여권 사진이랑 그 뭐야 신분증 사진 이제 새로 찍어야 돼서 오늘 찍으러 가거든요. 아,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는 그냥 이렇게 단정하게 웨이브 없이 생머리로 할 거고요. 아 진짜 얼마만에 증산지 모르겠어. 너무 부은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붓기차 아까 먹고 지금은 커피 마시고 있어요.
짠! 지금 준비 다 했어요. 옷을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면 될 것 같아서 이거 입었고, 그리고 이제 화장 같은 경우는 그냥 갈색 베이스 느낌으로, 나중에 봐도 촌스럽지 않을 그냥 갈색 베이스 있잖아요. 브라운 계열로 했고요. 얼른 사진관으로 가야겠어요. 지금 예약을 해놔가지고 얼른. 지금 사진관 왔어요. 대충 입술 한 번만 더 수정하고 바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 증사 얼마 만인지. 하나가 렌즈 보시고요.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이번엔 됐을 것 같아요. 자세가 되게 바르세요. 아, 정말요? 네, 자세가 바르세요. 사진 찍으면 다 자세가 이렇게 바꾸거든요. 자세는. 으뜨거. 따끈따끈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이랑 뉴 증사. 이렇게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오, 뭐야. 아유, 다 튀어 난리 났네. 오! 지금 집 오자마자 딱 점심이 왔는데, 오늘 점심은 냉면. 계란이 두 개나 들어가 있잖아. 하나, 둘, 대박. 코를 왜 불지? 아, 또 불었어. 바본가? 아, 차가워.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왔는데,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 냉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시켜줬어요, 저희 집으로. 그만 후회해라. 얻어먹어서 더 맛있다. 아이야. 반박냉면이 있다니, 이거 처음 먹어봐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맛. 으차. 아야. 지금 제가 떡볶이 시킨 게 왔거든요. 이렇게 설명서 있고, 오늘도 설명서는 필수. 매콤크림, 그리고 그냥 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게 기본인가 봐요. 맞네. 그냥 기본. 로제부터, 오늘은 로제 먹을래.
다 들어있어 이런 거. 역시 요즘에 진짜 잘 나와. 소스. 오, 양파. 소세지. 그리고 요거 베이컨. 올. 치즈. 설명서 보면서 만들어 봐야겠어. 오늘 저녁은 요놈. 아, 엄청 쉽네. 와우. 근데 이거 좀 많이 졸여야 될 것 같아요. 비엔나. 요즘에 계속 술 먹어가지고 오늘만큼은 좀 금주. 여러분들 지금 깨알 룸투어를 해보려고요. 여기는 그냥 주방이고요. 여기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는 제가 편집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바로 저 조명은 원래부터 쓰던 거고 이거는 이번에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리고 이번에 거울 산 거 짠 예쁘죠? 커튼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번에 구매했거든요? 이렇게 나비주름이라서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설치는 제 남자친구가 해줬는데 굉장히 은근 쉽더라고요. 여기는 전신 거울. 이렇게 조명이랑 TV랑 그때 온 TV다이. 제가 이미 룸투어 영상 아닌 룸투어를 찍어가지고 살짝 의미가 없는 룸투어인데 이게 다예요. 이렇게 나의 공간. 그리고 또 여긴 자는 곳. 여기 방에도 이 커튼 설치했어요. 저쪽은 접어뒀고 저는 1.5룸이어서 이렇게 방이 있는데 그냥 여기에 붙박이장 있고 여기 옷에 진짜 가득 찼어요. 선풍기. 이게 끝이에요. 저기 밖에 베란다가 있거든요. 혼자 쓰기엔 진짜 괜찮은 베란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베란다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그래도 아주 만족스러운 베란다가 있어요, 밖에. 정말 뭐가 없는 룸투어. 근데 제가 이삿날부터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룸투어를 딱 찍었을 때 뭔가 찍을 것도 없고 이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1차적으로 저희 집의 느낌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꾸미게 되거나 뭐 사서 좀 뭐 이렇게 붙이고 이러면은 제가 그런 것들은 다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엄청 조금 정신없이 움직이고 또 집에 와서 일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얼른 씻고 꿈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예솔이랑 맨날 연락을 하는데 예솔이가 비빔밥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했었는데 바로 비빔밥 시켰어요. 저는 열무비빔밥. 열무비빔밥이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 할게요. 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얘를 맨날 데뷔할때만 먹어가지고 아 너무 애플하려고 맛있지 맛있지 이렇게 다 보이게 생일 파티 준비 중. 아, 너무 이렇게 나오는 거야.